안녕하세요. 김민영입니다. 42화입니다. 1화부터 차근차근 보고 계신가요? 다 보신 분? 없겠죠. 기다린다. 유튜브 언제 올라오느냐. 그리고 그때 그런 콘텐츠 또 많이 올려주세요.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촬영해주시는, 그리고 또 편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입만 떠들어요. 다른 분들은 직접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는데 저는 그 능력이 부족해서. 하지만 컨텐츠 자체는 제가 다 준비하는 거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주 인기가 많았고 또 후속 컨텐츠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필사하기 좋은 책 3권 준비했습니다. 필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베껴 적는 작업일 텐데요. 제가 이전에 필사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베껴 쓰는 것이 아니라 명문장이라고 생각되는 문단들 중심으로 옮겨 적으시는 것이 집중력도 좋아지고 어휘를 정확하게 몰입해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책은 제 신간이고 제가 2021년도 최고의 책 중 한 권으로 꼽은 바로 소설가 황정은의 에세이 일기입니다. 작은 책이지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저는 출판계에 나온 무수한 작가들의 에세이가 이 황정은의 일기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손쉬운 위로와 이런 가벼운 일상, 농담으로 지면을 채운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삶을 꾹꾹 눌러서 더 이상은 쓸 것이 없을 정도로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언어들을 집결한 것 같은 그런 비장미가 느껴지고 그러면서도 작가의 진정성 있는 고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정말 명문의 집결소 같은 책입니다. 반드시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바로 황정은의 일기 중에서 37페이지입니다. 어디로도 가지 않는다는 것을 줄곧 생각하면서 한 공간에 머무는 것은 불면과 걱정을 늘리는 일이기도 했다. 불면과 걱정으로 마음과 생각이 자꾸 졸아들 무렵 황정화 선생이 쓴 팬데믹 시대의 민주주의와 한국 모델을 읽고 도움을 받았다. 황정화 선생은 한국의 방역 사례를 분석하면서 고양되고 응축된 민주주의 경험이 방역에 필요한 유대와 책임을 낳았다고 말한다. 그는 촛불 시위로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이 경험한 고강도 고향감을 우애로 해석하고 이 우애가 2020년 상반기 전염병 상황에서 서로를 향한 배려와 책임 그리고 돌봄이라는 더 부드러운 형식으로 실현되었다고 말한다. 그 글을 읽으면서 단념하지 않고 생각을 계속하는 일과 사랑을 계속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생각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우리가 책을 읽고 그 책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그야말로 녹여내야 자기의 글로 바뀔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일기에서 황정은 씨는 낭비되는 언어 하나 없이 정말 응축해서 이 책을 소개하면서도 자기가 어떤 삶을 살려고 하는가 그 마음의 상황들을 너무나 간결하게 또 힘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또 2021년 최고의 책으로 꼽을 수밖에 없었던 책인데요. 바로 박희병 교수의 엄마의 마지막 말들이라는 책입니다. 말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먹먹한 그런 마음으로 이 책을 읽었고 토론을 했습니다. 책모임을 했어요.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서 어떤 말들을 하셨는지 그것을 기록한 책인데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보신다면 이 책을 필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56페이지. 항상 이 책은 이렇게 맨 위에 어머니가 했던 말을 인용하고 있어요. 한마디씩. 그리고 그 말의 의미를 아들이 씁니다. 이게 올해 마지막 눈인갑다. 국립의료원에 계실 때인 1월에 하신 말이다. 당시 창밖에 을씨년스럽게 눈이 뿌리고 있었다. 엄마는 내리는 눈을 물끄러미 보시더니 이리 말씀하셨다. 나는 마지막이라는 말에 문득 가슴이 저며왔다. 엄마가 이 생에서 마지막 보는 눈이라는 의미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들을 당시의 불길한 예감대로 엄마에게는 이 눈이 정말 이 생에서 마지막 보는 눈이 되고 말았다. 엄마는 다시 겨울을 맞지 못하고 늦가을 단풍이 고울 때 돌아가셨으므로 작가의 마음이 정말 정갈한 그릇에 담긴 것 같은 흔한 미사여구 없이 정돈된 그런 문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금도 어렵지 않게 아주 편안하게 읽히는 그런 담백한 에세이라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은 너무나 유명한 책인데 바로 최은영 작가의 대표작이죠. 쇼코의 미소입니다. 이 책에서 여러 작품들이 정말 엄청난 히트를 쳤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단편은 바로 먼 곳에서 온 노래라는 네, 그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그 화자가 선배를 기억하는 네,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최은영 작가의 필력이 어디까지 도달하는지 제가 짚어드리는 문장을 보면서 다시 이 책을 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200페이지 단편 먼 곳에서 온 노래. 형들이 물려주신 전통을 하나가 되어 지켜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들이 보기에는 문제거리도 아닌 일을 붙잡고 기존의 운동 방식까지 비판하는 그녀를 고운 눈으로 봐주는 사람은 드물었다고 한다.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과 평등한 관계 맺음, 여성주의 교육을 주장하는 선배가 동아리를 떠나주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되지 않느냐는 식의 말을 들으면서도 선배는 동아리에 붙어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고집불통의 독한 인간이라는 소리를 듣던 선배도 고작 20대 초반이었을 뿐이다. 여러 사람의 미움을 견디기로 마음먹었다고 하더라도 상처받을 수밖에 없었겠지. 자신을 지지하고 인정해주는 동료가 없는 내부에서의 투쟁이란 대체 얼마만의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을까? 그날 로터리 횡단보도 앞에서 25 선배가 흘렸던 눈물은 분노가 아니라 그때까지 누적된 외로움이었는지도 모른다. 206페이지. 나에 대한 선배의 끝없는 관심과 조언이 고마웠지만 그 고마움만큼이나 불쾌감도 커졌다. 선배가 나의 테두리를 짓밟고 나라는 공간을 무례하게 침입하는 것 같았다. 선배는 멀리에 있으면서도 내게 너무 가까웠다. 나는 나의 가장 추한 얼굴까지도 거부하지 않는 선배의 마음을 견딜 수 없었다. 나는 애초부터 사랑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인간이었으니까. 선배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담고 있으면서도 선배를 바라보는 나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느끼게 할 수 있는 아주 풍성한 텍스트입니다. 여러분도 성장의 과정 20대의 어느 날 이런 만남과 이런 경험들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 과정들을 떠올리면서 이 작품을 아주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필사하기 좋은 책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추려드릴 거고요. 꾸준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필사 문장력 특강이라는 책에서 여러분께 필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런 영상들이 여러분의 글쓰기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42화 마칠게요. 감사합니다.